그러면 뭐 분석이 많냐? 그러면 작품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의 원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에 뭐가 작품인, 작품은 많이 다뤘어요. 뭘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장파가 생각하는 작품은, 그러니까 위진시대,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품이 나오는데, 요 시대까지가 주조를 이룬 작품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작품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공자가 말하는 건 제가 말했죠. 그죠? 사람은 차이 나지만 그 차이 나는 것을 얼마나 메꾸느냐. 그럼 그게 뭐라고 그랬지? 인격이라. 그럼 미랑 연결시키면 인격, 인격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쁘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그죠? 같은 행동이라도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이제 위진시대가 되면 사람 말고 다른 작품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그 공자가 말했던 방식은 주로 이제 성인이죠. 그죠? 성인이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위진시대에 오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품을 나눠, 품을. 사람을 격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양한 분류로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할 테고. 그게 이제 위진시대 나오고, 그럼 이제 위진시대에 나오기 전에 성인과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한나라라든지 위진시대가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내가 현실에 태어난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 인격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 때쯤 되면 정치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서 뭔가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꿈이라면 꿈, 그런 걸 접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왕조도 뭐 5년 지속한다든지 이러니까 정치가 너무나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뭐로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나이 드시면 제가 불로장생. 불로장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있던 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공, 단 중에서 내단, 외단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한나라 때 나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인이 되자, 신선이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요즘도 이제 우리 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날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도 나왔어요. 벽골이라고. 곡식을 피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일반적인 영양을 섭취하면 우리 내장기관을 돌리고, 내장 소화기관을 돌리면 그게 망가진다. 우리가 기계가 오래되면 노후해진다라는 것처럼 그런 거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음식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침에 가면 이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원이라고 약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 운동하거나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원하는 게 뭐예요? 알약.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갑자기 팔팔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단이라고 하는 알약을 뭔가 먹으면 뭔가 사람이 비실비실하던 사람이거나 아픈 사람이 갑자기 활기가 찰 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원이 많이 들어있어서 납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이제 존시대 때 분바른 분들도 납중독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후대에 밝혀진 이유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섹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단술 중에 이제 성욕을 또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우리가 저 거리에 가면 기공, 체조, 단 하는 거 수련하는 게
그 다음에 동물의 제스처를 가지고 몸을 달려면 하는 거 있잖아. 지금 뭐 오검이라 그러던 여러 가지 체조들이 있죠. 그게 다 연원을 따지고 보면 전국 말에서 한나라 때 다 나오는 거예요. 한나라 때. 그게 이제 버전이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 이제 현대적인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실물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이제 그게 알게 됐냐 그러면 뭐 잊으셔도 되는데요. 마왕 때 함묘라고 하는 게 한나라 때 무덤이 발견되는데 그 무덤에는 노자라고 하는 축간도 발견이 되고 막 다른 책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체조하는 벽화 같은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오늘 이렇게 막 춤을 추는 듯한 이게 이제 동영상은 아니고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로 연속으로 보면 오늘날 기공 체조하는 그런 모양으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헌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실물이 없는 거죠.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 걸 문헌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이제 그게 발견되면서, 아, 이게 문헌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 몸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이전에는 먹어서 힘이 세지고 건강에 초점이 있었다면 내가 뭘 먹고 어떻게 단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 분비계 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를 발견하면서 그런 거죠. 기를 흐르고 단전이 있고 이런 사고를 하면서 그렇게 수련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성질의, 내가 다른 형질의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선에 대한 탐구예요, 신선. 그래서 다 이제 복내산 이야기며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복내산에 가면 신선이 산다든지 그러면 신선한테 찾아가서 진시황 이야기 아시죠? 그죠? 서귀포 막 이렇게 진시황이 신선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했다는 것은 공간을 다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공간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정복을 못했어요? 시간. 시간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정복하고 싶지만 황제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따를 바는 없잖아요. 늙으면 힘들어지고 노화되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사라고 유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신선술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방사라 그러거든요. 뭐 오늘 같으면 뭐 사기꾼인 성향도 있고 이제 저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뭐 내가 신선을 만날 수가 있다라든지 어디 가면 불로초가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사기가 몇 차례 발각이 되죠. 그래 그게 이제 그 분설 경류 사건으로 일어나는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인 버전 성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격을 생각하다가 이 신선이 되면 이제 버전 중에 하나가 나이 들으면 우리가 피부에서부터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선술이 되면 어떻다는 거죠? 단을 하게 되면 젊은 처자의 피부처럼 바뀐다라든지 그건 이제 그런 수련의 효과를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버전으로 이제 관심이 바뀌다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의 추구, 신선에 대한 탐구,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진 시대부터 미학이 시작된다. 그 앞에는 이제 문화다. 그 앞에는 이제 문화 미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 정치 이런 거랑 믹싱된 행태로서 문화로서 미가 있었지. 그런 것과 구분되고 독립된 아름다움의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위진시대 때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오늘날 예술의 장르라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이제 위진시대에 등장을 해요. 그림도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되고 고개지 뭐 이런 사람 다 여기 등장을 하게 되고 시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게 모든 것은 아니고
많은 예술의 장르가 이제 위진 시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높이 평가하면 중국 미학은 위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계층이 등장하는데 그 계층이 두자로 말하면 사인이다. 사인이다. 그 앞에는 이제 조정의 제왕 중심이었잖아요. 원시 미학에서 선진 양학까지는 조정의 미학으로 모든 것이 옷 같으면 면류관으로 모든 것들이 기결이 된다. 장소 같으면 종묘라든지 궁궐로 모든 것이 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위진 시대가 되면 미학의 영역에 있어서 조정이라든지 제왕의 영역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쪽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 커가는데 그 세력이 바로 어디 갔지? 사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궁정에 가면 관료로서 조정미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위진시대도 양한후대 삼국시대만큼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의 활동을 하려고 해야 될 그곳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죠? 예습을 안 한 분 원림이라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원림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도 있고 도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자연에 있는 것도 있고 규모로 보면 아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도시 사시는 분이 전원주택 갖는 취미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도시가 주는 거를 혜택이고 수혜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도시적인 삶이 주는 뭐 답답함, 고통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또 교회에 나가게 되면 뭐 탁 트인다라든지 뭐 해방감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별장을 가지고 계시면 이 시대 사람들과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사람의 관심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오늘날 별장 같은 게 이 당시에 이제 원림이라고 라는 흐름하고 비슷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위진시대 때는 사인이랑 원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진시대까지는 사인과 원림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사인이 중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정의 제왕이 완능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예습을 했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하나하나씩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앞에 이끄는 글에서도 말씀드린 게 일반 미학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술의 장르의 특징이라든지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뭐 글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림과 관련해서는 화론 그 다음에 시와 관련해서는 시론 그 다음에 글씨 음악과 관련해서는 악론 또는 글씨에 대해서는 서론 이런 이제 논의 전문적인 논의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이 또 다음 세대로 더 확대되고 이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초점이 원시 미학에서 선진 양한 시대 미학의 하이라이트는 조정의 그죠 제왕의 미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위진 시대는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인 미학이 더 이제 우뚝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원시 시대 때부터 이제 체계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인 미학이 등장해서 어디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냐 그러면 명청 시대까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대 미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학이라고 하는 세계의 주류가 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명청 시대에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민이었다, 그죠? 그건 서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진이랑 진한과 다른 것이 이제 이 위진 시대의 사인 미학이다.
그럼 이렇게 할 때 등장할 수 있던 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자각이 이제 시작된 것인데, 이 이야기는 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 한나라 때가 어땠느냐를 살펴보면, 한나라 때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 근데 그것이 둘로 분화되면 음양이 되고, 다섯으로 분화되면 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다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으면, 음양으로 따지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역할로 보면 임금은 양이고, 신하는 음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유럽 언어에는 명사에 뭐가 있죠? 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그래서 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나라 때는 사물마다 뭐가 있다? 음양의 성이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하면은 음양의 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남자면 제가 계속 양이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황과 내가 어떤 조건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양이었기도 하고 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양이기도 음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음과 양, 또는 특히 이제 오행인데, 오행 우리가 이제 사상의학, 뭐 요즘 뭐 MBTI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행 중에서 만약에 사람이 푸근하고 부드러우면 오행 중에서 뭔 기운이 더 많다? 목. 목의 기운이 많으면, 이게 그것이 다 들어있긴 한데, 사람이 좀 부드럽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차갑고 날카롭고 이러면 이제 물, 뭐.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들의 관계는 이제 감흥으로. 그럴 때 이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도 기와 관계, 우리가 이제 공명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늘,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되어 있고, 사람도 음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끼리는 서로 호응한다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동기상응이라고. 같은 기가 있으면,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주파수를 잡으려면 집집마다 TV 볼 때 뭘 설치했어요? 안테나를 설치하면 주파수가 이제 안테나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돌리면 9번 몇 번을 돌리면 주파수가 특정이 돼서 그게 전파가 우리 이제 스크린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자연과 나 사이에서도 주파수가 있는 거죠. 그 주파수가 서로 같은 기끼리 상통한다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의학으로 온 거예요. 한의학으로 온 게 지금의 황제내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인간의 생리현상이라든지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제내경 중에 하나가 상한편이 있어요. 사람이 왜 병이 드느냐. 우리가 사람은 항온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온도가 36, 7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뭘 느낀다 그러죠? 한기가 느껴진다. 상한, 한기로 인해서 아프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라든지 음양 오행을 가지고 우리의 생리적인 작용과 병리 현상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상징적인 관계에 의해서 마구 상상의 뿌리로 막 이렇게 억지로 조합한 것도 있지만, 그래 이제 의학으로 오면서 현대 의학이 바탕하고 있는 전제와 다르긴 하지만, 음양 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또 나름대로의 임상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임상 효과는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한의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예술이라든지 뭔가 드러나는 특징이 포만이라든지 거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한부를 설명할 때 했는데,
상림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게 함춘원이었다. 봄을 머금은 동산이었다고 말했잖아요. 한나라 때는 상림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마상려라는 사람이 상림원이라는 부를 짓는데 얼마나 기냐 그러면 처음에 동물 이야기 하다가 사자 있다, 호랑이 있다, 뭐 코끼리 있다. 그럼 식물로 넘어가고 식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꽃으로 넘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다 보니까 시가 주렁주렁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우리가 잘났다 그죠? 뭐 이제 제가 비성분을 쓸 수는 없고 내 손가락이 제일 굵어. 이제 이런 뭐 이런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길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가득 차고 뚱뚱하고 풍만하고 그죠? 이런 양적인 맥락으로 이제 아름다움이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위인 시대에 오게 되면 한나라 때 가지고 있던 그 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은요. 기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의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무에 가까워요? 무에 가깝죠. 그죠? 무에 가깝잖아요. 고정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느낄 수는 또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에 가까운 거죠. 이제. 그래서 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위인시대에 오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수로 수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어떤 수로를 많이 쓰게 되냐 그러면 유와 무 또 하나의 수로는 본과 말. 여기서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나라 때는 의자, 여기 있는 걸, 이 교실을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계속 다 열거를 하는 거예요. 열거. 많이 열거해서 쭉 이렇게 길어지면, 그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진 시대가 되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열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어디 가냐면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관심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죠? 그게 이전에는 한나라 때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문제죠. 그래, 그런 관심을, 그래서 한강을 그리라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보러보는 강 폭이 1m, 100, 1200m 정도가 되고 좁은 데는 한 800에서 1200m. 교각 길이는 대개 한 2km 정도 되는데 넓게 그러면 한강이 멋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저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어요? 금용소에서 오잖아요. 저걸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물은 어디에서 오게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한나라 때 그런 사람 같은 자식이 많은 그림이 있잖아요. 자식이 많은, 자손이 많은 이런 그림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많은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질문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던지는 관심과 질문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유. 있는 것들은 유잖아요. 그지? 유. 유인데, 그럼 이런 유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 네,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무인데, 이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니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데,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한 거거든요. 창조한 거. 그래서 절대무라고 그래요. 절대무.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기적이 가능하잖아요. 기적이 가능하잖아요. 신은 힘이 센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기적인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이 유무관계에서 무라고 하는 건 절대 무가 그냥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어렵게 말하면 비존재인데요. 좀 더 설명하냐 그러면 우리가 파묘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뭔가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고 느껴지는 감각 그게 이제 제5감각, 제6감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당인 분들의 이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 식스센스 이런 거잖아요. 식스센스 이런 건데 그게 오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위에 다른 것이 없다고 단정하지만 그러나 식스센스라고 하는 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색도 우리 어릴 때 보면 크리스마스 이제 외국 가면 선물 사오잖아요. 색연필. 그래서 36색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의 색이라고 하는 게 분간기를 통과하는 색을 구분하는 건 어떻죠? 자르기의 문제예요. 자르기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분간기를 통과하는 어느 지점을 색깔을 잘라서 여기까지를 노란색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옐로우가 되는 거지 노란색에서 중앙색에서 빨간색이 있으면 분간기를 통과했을 때 색의 변화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간기에서 요만큼이 노란색이고 절대적으로 요만큼이 중앙색이고 요만큼이 빨간색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데이션 점차점차 색깔이 바뀌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 시지각으로 아 저거는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보여 이러는 것이고 거기서 또 좀 더 이제 또 진행되면 아 붉은색이 레드야 이렇게 말하니까 색이 구분되는 거지 분간기 자체에 선명하게 요 섹트까지는 레드야 요 섹트까지는 주황이야 요 섹트까지는 노란색이야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색이라고 하는 게 36색 또는 보통 이제 24색인데 24색이고 또는 이제 원색으로 말하면 3원색인데 그렇게만으로 한정하고 그 위에 색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3원색이라든지 24색이라든지 36색의 제품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6색에서를 보면 나머지 색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 이 염색을 하다 보면 색이 얼마나 다채로운가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염색도 같은 식물도 그죠? 뭐 어떻게 염색을 했나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라고 하는 거는 색이든지 크기든지 모양이라고 하는 게 동그란 걸로 한정되는 그 순간 동그란 것은 네모랑 세모랑 다른 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구분되는 순간 동그라미이면서 네모인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개념 자체가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것으로 어떻게 한정되는 순간 동그란 것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동그란 게 될 수밖에 없고 네모라고 하는 게 네모라는 걸로 한정되는 순간 네모 이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에 따라서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세모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네모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이걸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제가 요 모양이 되면 제가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요 모양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철, 수소, 막 이런 요소들은 이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어서 그것이 어느 날 우리 부모의 DNA에 의해서 응축이 되면서 나한테 발현이 되면서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됐으면 내가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것은 모든 것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건 하나로 고정되지는 않았죠. 그래, 그거를 더 찾아내면서 그걸 근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 시대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관계로 치면 무라든지 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조합되면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미안합니다. 저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성형. 성형 수술할 때 성형이 아니라 이 말이 재미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꼴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꼴을 갖추었다. 그죠? 문장이, 이 자체가 하나의, 이렇게, 아직 무라든지 본의 차원에서는 무성형이에요. 무성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직 어떤 걸로 고정이 되지 않았어요. 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 저런 게 있으니까, 현실에 있는 다양한 것이 생성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생성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주자는 그걸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무라든지 본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자는? 주자는? 태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자로? 한자로? 리라고 말하면 리, 리, 리할 때 리. 이런 사유들이 점점 사람들이 이제 뭐에서 봐서 왔을까? 그거를 할 때 그게 어느 것 하나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순간 다른 거랑 맞서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동그라미는 네모에 맞서는 거지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더 낫다,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아무 본가말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본체라든지 현상. 그러면 한나라 때까지 주 관심이 이제 현상에 이제 초점이 있은 거죠. 그죠? 다양한 현상들. 풍부하게 펼쳐져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사람들이 화가가 이제 지금 그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을 것 같아.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을 것 같아. 그런데 위진시대 사람이 그런 작품이 안 남아있지만 후대에 뭐 석도라든지 이런 사람의 그림을 보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 여산, 관폭도 이런 그림을 보면 상단, 중단, 하단으로 3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지금 이 흘러가는 물의 근원이 제일 꼭대기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지만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요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나온 저 근원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것을 다 갖추는 사고를 하게 된 게 물론 석토라는 사람은 청나라 때 사람이지만 그런 사유의 씨앗은 그슬 올라가면 이제 위진 시대의 화가들도 그림을 그리라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대신에 한나라 때 사람은 그냥 하단 있잖아요. 지금 흘러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강을 크게 그리고 거기에 막 뭐가 많이, 그죠? 새도 많이 집어넣고, 나무도 많이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건 제 해설. 제 해설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풍요로움, 질서에 대한 어떤 찬미, 자랑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상을 꿈꾸지만 정치적인 불안이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가자지구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우크라인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면 그분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평화롭게 사시다가 그냥
마지막 생을 마치신 거잖아요. 근데 10년 더 살아가지고 2023년과 2024년을 경과하는 지점에 살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 연루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놓여진 거잖아요. 이렇게 놓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 시대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6.25 전쟁, 수많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살아왔잖아요. 내가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라고 하는 게 다르죠. 이제 위진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쟁과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기본적인 정조를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면 강개한 거. 그죠?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에 대해서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싸움하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자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서는 이런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정조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현이라고 이 시대에 각광을 받았던 세 책이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주역, 노자, 장자 이런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논어에 있는 사람이 다 사라졌다라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분 관계 정조를 읽고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논어보다는 주역이라든지 노자, 장자라는 책이 이제 사람들에게 손에 더 많이 잡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장자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들을 받아채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장자와 구론이라는 대별되는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장자의 경우에는 정치랑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그죠? 거리를 두는 독립적인. 그러나 이제 집착을 하면서도 독립을 하는. 구론의 경우에는 조정이에요. 그죠? 조정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조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조정에 집착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도 독립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초세간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마지막에는 세상과 끝을 놓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이 구론의 경우에는 사인이 난세에 등장해서 자기만의 삶의 길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공자가 말하는 성인의 길은 답은 몇 가지지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인을 닮는 인격을 가는 거예요. 성인을 닮는 인격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오게 되면 미진 시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사인인데 이미 이제 성인이 되는 길을 주류적인 정조로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선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내가 걸어갈 길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독립되어 있으면서 시대, 불안한 시대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자기 스스로를 빚어내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죠. 그래서, 구론의 이소가 이 당시에 이제 아주 많이 읽히게 되는 장자라는 책과 함께 이제 많이 읽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위진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개성의 자각.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우리 캐스팅을 하거나 뭔가 그 우리 플라스틱으로 거력을 만들면 주조하는 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뭘 액을 집어 넣으면 온도가 식으면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들에서 보면 성인이 돼야 되는 목표는 이미 다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 성인이라는 털 자체가 이제 내려놓은 단계잖아요. 내려놓은 거니까 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털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성인과 같은 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람이 자기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 부모들이 애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애가 태어났을 때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뭐만 하라고? 건강만 하라고.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건강하면 좋고 뭐로 기결되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대입으로 다 대입으로 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은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들 앞에 놓여져 있는 털은 다 모든 게 대학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대학 갈 수 있냐? 너 그러다가 대학 못 간다. 이야기가 이러니까 이미 아이의 이후에 초등학교 이후에 만들어야 될 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아마 나 옛날에 지금은 엄마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 키워주지만 옛날에 흔히 딴따라라고 말하던 시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입니다. 그럼 나 음악하고 싶어, 가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두들겨 패는 거예요. 뭐 없는 놈? 정신 없는 놈. 이게 지금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학 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정신머리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없는 놈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에 열쇠를 집에 문을 잠궈서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건 찢고 뽑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일본에 일어났어요. 의대에 갔는데 부모가 의대에 가라고 말을 했는데 몇 번 재수하다가 실패하고 간호대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부모를 죽였어요. 마치 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일정 이후부터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야 한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의사가 되어야 되는 그 길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 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앞길과 관련한 그 털, 그 털에 들어가서 털이 커지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을 제대로 가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비껴나가면 이상이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 이상이 되는 거. 아무리 멋지다고 하더라도 멋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시대는. 그런데 요 시대에 되면은 한나라 때라든지 위진 시대에 되면은 그런 강고한 프레임이 깨져버린 거죠.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후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모든 길들이 지금은 그래 다행해졌잖아요. 요즘 이제 애들이 뭐 되려고 그래요? 1순위가 연예인.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 스포츠 선수. 그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해진 거죠. 그죠? 다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아이가 원하지 않은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면,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힘은 똑같은 거죠. 그냥 그것이 약간 경우의 수가 늘어난 거지. 그러나 이제,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원하지 않는다면 뭐 여전히, 아이한테 작동하는 프레임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 강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위력이 예전에 같은 그런 강고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돼야지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모두에게 주어진 사인한테 판박이처럼 내가 성인이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앞에 오픈되어 버린 열려 버린 닫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오픈된 것을 그럼 결국 이제 자기를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파고드는 시대 그러면서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게 답이 내가 그 길을 맞추어서 하는 거, 저번 시간에 프로코스 테스 침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건 재밌는 구절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284쪽에 보면, 3쪽에서 4쪽에 보면, 3쪽 제일 마지막에 인용문 보면요. 황공이 젊을 때 은후와 명성을 나란히 했지만 서로에게 늘 경쟁심이 있었다. 황공이 은후에게 물었다. 뭐 이런 거는 기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나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은후가 대답했다. 나는 나와 오랫동안 사귀었으니 차라리 계속 내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인이 돼 있는 나 이런 생각도 없고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내가 되겠다. 나는 내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와 오랫동안 사귀었으니 나는 나와 오랫동안 사귀었으니 계속 나로 남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이전의 언어에서는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개성이라고 하는 게 자각을 하니까 내가 되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되겠다. 내가 되겠다. 내가 남아있겠다. 이런 사고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런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성인의 프레임, 성인이 된다는 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글이 그 사람을 담는다. 글씨가 그 사람을 담는다. 그림이 그 사람을 담는다. 그러니까 그림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글씨도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산문도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다움, 나다움을 이제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큰 변화죠. 그죠? 엄청나게 큰 변화죠. 내가 되겠다. 예. 이게 지금 한 400년, 500년대 이야기. 그렇죠. 니체가 내가 되겠다. 예. 1900년대인데, 이렇게 중국이 천년 앞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밑에는 여러 가지가 깔려져 있는데, 인생은 유한하다. 한 번밖에 하는 거죠. 한 번밖인데, 내 밖에 있는 답을 정해놓은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틀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사물에 대해서 절실한 이해, 사랑과 세계에 대한 깊은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 자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으로부터 깨져나오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뭐 가문의 명예를 떡칠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나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한 개인. 그 이전까지는 사람으로 개인은 있지만 그 사람의 의식은 늘 가족이랑 붙어 있는 거죠. 붙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나, 뭐 자식으로서 나 이런 늘 누구누구의 나라고 하는 존재지 그런 관계를 다 끊어놓은 나라는 사고가 이제 이런 데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인과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서는데 초점은 이제 사인이 더 훨씬 더 부각되는 국면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정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양상을 초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조조라든지 조비 조식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민가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왕족이 되다 보니까 두 세계를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오셔도 되는데 두 세계를 살다가 보니까 이런 혼융되는 섞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이제 조정의 취향이 사인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서로 흡수되는 것. 그래서 옛날에 뭐 궁에서 연주하기는 궁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또 궁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궁중에 있는 게 옛날에 이제 큰 행사들을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기생들을 불러서 하게 되거든요.
상봉기라 그래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안 줘요. 그럼 대신에 그 서울 와서 영업할 수 있는, 자기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서울에 있으면서 다연 궁정에 있던 것과 다른 사람을 교류하는 것들이 저 자기가 내려가면 또 확산되는 거죠. 이게 궁정에 있던 것들이 조정으로, 조정에 있던 것이 궁정으로 가는데, 이때도 이제 뒤섞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지 난정인데요. 소흥에 가면 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노신. 노신의 고향이 이제 소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왕이지. 또는 이제 왕양명도 소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난정에 가면 난정이라고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이거는 아버지인 왕이지가 쓰고 아들인 왕헌지가 썼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지가 서체를 개발하는데 연못에 오리를 풀어놓고 오리가 이렇게 막 헤엄을 치잖아요. 오리가 움직이는 것도 일종의 선이잖아요. 서에도 일종의 선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리를 관찰하면서 뭐 자기 서체를 뭐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오리가 있어요. 몇 마리가. 그래서 아지라고 오리아자에다가 연못지자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못이에요, 연못이고, 그 다음에, 유상곡수라고, 잔을, 유상은 잔을 띄워놓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곡수라고 하는 것은 꼬불꼬불하게 흘러가는 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흘러가고, 여기에서 이제 실을 내려오기 자기 앞에 닿기 전에 해서 실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못 지으면 이제 벌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런 유상 곡수를 한 것도 남아있어요, 지금. 뭐, 옛날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재현한 것인데. 소흥에 가면, 두 정도 유물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노신과 근대 문학의 핵심인 노신이라는 사람의 유적지가 있고, 또, 루신의 무적지가 있고, 이 왕이지, 왕헌지의 유적지를 쭉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조정을 벗어나서, 자기 세계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 난정이라는 곳이 자기의 세계인, 자기의 아지터. 그 속에 가면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고통, 세상이 주는 압력,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물러나고, 우리 저 보호막 같은 거, 그죠?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 옛날 여러분들도 뭐 전원주택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 30, 40대에 세상 살기 힘들다가 고향에 내려가면 뭔가 푸근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이런 거죠. 정서가. 거기에 가면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나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압력을 주는 것이 없고 나를 환대하는, 반갑게 맞이하는 것들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난정도 그런 거죠. 이런 측면이죠. 조정과 도시가 주는 불안, 위협,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의 기운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이곳이 오면, 그죠? 그러니까 또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술이 빠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 고통이 있으면 그걸 밀어내는데 내가 다 밀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주는 거 프레쉬, 전통이 주는 힘, 그게 강구하잖아요. 이렇게 죄어오잖아요. 죄어오면 사람이 이제 지는 거죠. 우울증이 걸리고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뭘 먹으면? 술을 안 먹어보신 분은 뭐 알랑강 모를까 모르지만 술을 먹으면 We are the world가 되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힘이 생기고, 그죠? 얌전하던 사람이 여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죠? TV 나오잖아요. 노래방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제 대표적인 일이 뭐죠?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됐잖아요. 아마 이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향, 정신선 의약품이 있으면 술도 먹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주는 무시무시한 힘들이 있잖아요.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지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런 세계를 일구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말한 게, 이제 그런 작품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이 시대까지 이제 등장하는 것이 결국은 작품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의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전에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틀에서 얼마만큼 성인에 가까워졌느냐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의 지표였다면, 지금은 그런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얼마만큼 되었냐라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지표가 아니라 상당히 더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풀이,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인물지라는 책이 있어요. 유소라는 사람이 인물지가 있는데요. 이런 책은 낱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분류를 해요. 사람이 이러하다. 한, 우리가 아주 한가하다 할 때 한, 이런 사람을 한이라고 말해. 이렇게 이제 사람을 성인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도달한 것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293쪽과 네, 이런 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봄날에 버들잎 빛나는구나, 뭐 버들잎과 같아, 뭐뭐와 같아,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이 풍기는 인상을 어떤 자연물이라든지 인상을 위주로 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서예면 서예, 그다음에 해화면 해화, 이런 데에서 이제 각각 무엇을 강조하는, 이런 신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뭐 그림에 무엇을 중심으로 담아야 되느냐. 한나라 때 그림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한강을 그린다 그러면 물을 그리고 거기에 막 나무도 많이 집어넣고 동물도 많이 집어넣고 물고기도 많이 집어넣고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풍만하고 가득 찬 이런 느낌을 그렸지만, 위진 시도 오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 신기가 있느냐, 뭐 이런 게 그림에 나타나느냐, 그죠? 지금 이제 아쉽지만 뭐 왕유라든지 고계지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진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시대보다 훨씬 가까운 시대에 왕유라고 하는 그림을 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모방한다, 모작, 방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해져서 뭐 이런 류의 그림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거지, 진품은 지금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어떤 한 개인을 그렇게 품했을 때, 예, 그 싸움이 되지 않나요? 아니 네가 뭔데 나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이게 그래서 실물을 듣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한 인물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이게 뭐 한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한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을 할 때 대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다 이런 쪽으로 가면 싸움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런 이제 개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각자가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 갈등으로 보기보다도 나는 그렇게 보여 이렇게 말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이지만, 예, 예. 뭐 유약하고.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싸움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찾으면 이 시대 사람들 그거 가지고 싸움을 했다라고 제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도 또 문학에는 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뭘 그려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자시대 때는 문질빈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양옹이라는 사람은 사실과 언어적인 표현이 서로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풍부하긴 하지만 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조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 위주, 기운을 위주로 해야 된다. 기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여러분 저 옛날에 산문 할 때 무슨 무슨 채, 수사법 이런 거 배웠죠. 강근채 뭐 이런 거 배운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같은 언어의 조합이긴 하지만 그걸 읽음으로 해서 막 축 처지는 그런 산문도 있고, 읽음에 이렇게 기운이 막 북돋아주는 그런 기문도 있고, 3.1 독립선언서 이런 거 하면은 막 없는 기운도 없는 기운도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막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기를 위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기라고 하는 사람은 연정이, 연정이라고 할 때 연정은 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기쁨이면 그 기쁨의 결을 따라서 시를 짓고 글을 짓고, 슬프면 슬픔을 따라가면서 짓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바탕을 두고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식의 규정이 없다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계지라는 사람은 이형사신, 그림을 그릴 때는 형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 뭔가 신적인 요소가, 그죠? 풍기도록 그려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왕이지라는 사람은 글을 쓸 때는 뜻이라고 하는 게 북보다 먼저 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의제 필선이라든지 이런 창작과 관련되어지는 일반 이론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인물 품팩을 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무슨 목, 무슨 무슨 목.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소의 인물지라든지 유의경의 세설신어라는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다양한 인물들을 나누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또 뭐 고아품록이라든지 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각각의 예술 장르의 일반적인 이론에 가까운 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목을 할 때도 한 글자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글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글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304쪽을 보면 304쪽에 보면 그 1번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 일, 정, 충, 절, 지 이런 말들로 이제 하거나, 그 다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전하, 원호, 정약, 현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네 글자로 하는 거는 호방, 표, 일, 침욱, 돈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글자로 사람을 갖다가 품평을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준들이 이제 이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그 오늘날 예술의 장르의 다양한 영역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이제 시는 시대로, 그 서예는 서예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할 텐데, 3절을 시간 관계상 하다가 제가 빨리 넘어가서 몇 가지 사례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 나서 4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위신시대에 이르러서 예술의 각 장르를 어떤 것 위주로 창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고들을 하게 시작했고, 그런 것 하나는 이제 철학에서 이전까지는 현상 위주로 현상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초점이었지만, 유와 무라든지 본과 말이라든지 이런 도식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근원에서도 근원적인 사유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무 위주, 그죠? 그 다음에 본이라는 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쓰잖아요. 사람이 뭔가 하더라도 본을 갖춰야 돼. 이런 말이 어디서 생겼다는 거죠? 오늘 마치는 시간인데, 끝내는 시간인데, 위진시대에, 위진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진시대 언어를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사람의 본말이 있으면, 아니, 사람이 말보다는 본을 갖춰야 돼라고 하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위진시대, 네. 위진시대에 능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 저기, 대학이 본말 시정하고. 알고 있어요. 예. 대학에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예. 다음에 또 설명을.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예. 어디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오는 것이 예술과 철학을 어떻게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를 하게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왔을 때부터 그게 바로 철학이랑 예술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이제 위진시대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확, 이게, 왜냐하면, 뭐, 니체도 지가 새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랍 철학을 새로 해석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제 자양군을, 모든 걸 자기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전에 있던 것을, 그 원래의 맥락이 아니라, 자기식 맥락으로 창조해서 만들면, 이제 그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철학 선생이 되는 거고. 그죠? 누구는 이랬어, 누구는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철학 선생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시대의 이론으로 만들면 철학자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3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한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하고 4절을 통해서 이제 초점이 이제 사인의 심리의식이 뭐였느냐 하면서 이제 위진시대를 마치고 다음에 또 송나라, 당나라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